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갓, 한복, 김치, 삼계탕. 이거 전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이자 음식이잖아. 근데 요즘 우리 문화가 좋아 보인다고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나라가 있어. 바로 서쪽의 미세먼지국 중국이야. 중국은 왜 찬란한 자기네들 문화는 놔두고 가만히 있는 우리나라 문화를 갖다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걸까? 이렇게 중국이 우리 문화를 훔쳐가는 걸 문화 공정이라고 부르는데, 앞서 말한 것들 뿐만 아니라 윤동주 시인과 손흥민 선수도 사실 중국인이라고 우기고, 아리랑도 자기네들 노래라고 우기고 있어. 웃긴 건 최근에 핫했던 오징어 게임에서 주인공들이 입었던 초록색 운동복도 중국이 원조라고 하더라고. 이건 중국의 자국 우월주의가 문화적인 열등감과 콤플렉스로 인해 이상하게 발현되는 건데, 최근 사드 문제로 중국에서 한국 문화를 제한하는 한할령을 내렸거든. 근데 중국의 젊은이들이 한류에 빠져있으니 이걸 냈다 자기들 문화라고 국가 차원에서 우기는 거야. 심지어 이걸 들은 중국의 젊은층도 아 역시 우리 중국이 세계 문화의 중심이지 하고 동조하고 있어서 중국의 문화 공정은 참 심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근데 쟤는 문화 대혁명에서 자기들 건 다 때려 부숴놓고 왜 이제